오늘은 오일 파스텔로 서양배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용한 종이는 파브리아노 포스트카드 패드입니다. 오일 파스텔은 시넬리의 브랜드를 사용했어요. 먼저 황토색을 사용해서 외곽 형태를 잡아줄 건데요. 좌우와 상하의 비율, 즉 길이가 동일하도록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밝은 연두색과 초록색 그 사이 색깔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 48색은 연두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심을 한 끝에 노란색에 초록색을 섞어주기로 했습니다.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이 믹싱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색을 올릴 때 한 가지 색을 진하게 올리지 말고 종이의 텍스처가 보이도록 아주 살살살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믹싱할 색을 또 살살살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두 가지 색을 섞어가면서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쌓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외곽을 황토색에 고동색을 조금 더해서 더 선명하게 해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물체는 입체감 또는 완성감을 높이기 위해선 일단 외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중간 톤 부분을 들어갈 텐데요. 올리브색이 있으시면 그 색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그림은 왕초보용 그림으로서 굉장히 면이 굵직굵직하게 들어갈 거예요. 디테일한 묘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회화적인 표현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일 파스텔 있으신 분들은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중간 톤 그릴 때도 한 가지 올리브 그린 색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에 초록색이나 밝은 황토색 등을 조금씩 믹싱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회화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사용한 오일 파스텔은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인데요. 제가 또 다른 고렴이 오일 파스텔로는 까렌다시 오일 파스텔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까렌다시는 굉장히 색이 선명하고 약간 딱딱한 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은 굉장히 묽다고 해야 되나요? 텍스처가 말캉말캉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유화처럼 표현하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단점도 조금 있었는데요. 바로 손에 잘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싱지를 완성 후에 위에 깔아두시거나 아니면 오일 파스텔용 픽사티브를 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림자 부분도 보시면 파란색과 고동색을 두 가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색을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경은 하늘색 스카이블루 색상으로 할 건데 역시나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그런 스카이블루 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색 중에 가장 밝은 걸 싹싹싹 아주 흐리게 칠해준 다음에 밝은 회색을 믹싱을 해줬어요. 회색을 여러분 잘만 사용하시면 중간 톤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색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배 부분에 하이라이트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색은 흰색인데요. 흰색을 사용해서 긴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믹싱해서 섞어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흰색이 꾸덕하게 종이 위에 올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종이는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후 이 포스트카드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요철이 있기 때문에 오일 파스텔이 굉장히 재미있게 믹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이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해주었고요. 배경 한 다음에 조금 차가운 쿨톤의 그레이색으로 그림자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회색도 여러 가지 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색 믹스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닥 색깔을 칠해볼 건데요. 역시나 흐리게 색칠이 올라갈 거고요. 오일 파스텔에 다른 색이 묻어있다면 휴지 등으로 닦아서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약간 살몬색과 레몬색 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살살살 올려주시고요. 마무리는 역시나 흰색을 사용해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또 밝은 회색을 한번 싹 덮어주시면 좋아요. 저는 오른쪽 하단과 왼쪽 상단에 회색을 조금 집중적으로 올려주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흰색을 올려서 잘 섞어서 색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고동색과 황토색을 사용해서 외곽을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약간 짧은 직선으로 터치하듯이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동그란 곡선으로 하면 조금 멋이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직선을 착착착 이어주는데 약간 끊김이 있게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훨씬 더 멋스럽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일 파스텔 사용해서 서양 배에 그려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